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제,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오징어 게임, 오영수 배우. 미국 애미상 운된 꺾기 춤 화제.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데이비드 게타 헤이 마마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오징어 게임 오영수 배우 미국 에미상 뒤 흔든 꺾기 춤 화제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제 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가 있었잖습니까? 비영어권 최초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이정재 배우가 아시아 배우 최초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에미상 뒤풀이 현장에서 그 깐부 오영수 배우가 춤추는 영상이 내내 화제였습니다. 미국 유명 작가 미나 헤리스가 SNS를 통해서 짧은 영상을 올리고 퍼진 건데 이 영상은 조회수 50만회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 이 아홉이신데 나이를 잊은 채 비트에 맞춰서 팔다리를 흔들고 로봇 춤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이 진짜 무대를 찢었다고 하는데요. 예, 즐기는 모습에 너무 즐거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징어 게임 시즌 2가더재밌을 거라고 황동혁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가 기다리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언제라고 그랬죠 20, (25년) (24년) 어쨌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수상도 정말 축하드리고요자 오늘은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배텐 월드컵을 하는 날입니다 서로 지지한 키위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날배텐 월드컵 주제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게시판에 추천해주세요 주제로 선정되면 선물 드립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베텐 본방 시간 언제든지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텐은 카카오 TV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릴라와 카카오 TV, 둘 중에 편한 걸로 참여해주세요.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추석 연휴에도 라이브 방송을 켠 남자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쉬지 않는 이종범 씨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뭐요? 본인 소개를 못해요? 웹툰 작가라고 해야 되나?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야, 이정체성에 혼란이 오는군요. 작가 쉬니까 이렇게 되네요. 예. 야, 뭐 주범 작가는 신자면 좀처럼 될것 진짜 순식간입니다 이거. 연재 쉬면은 금방 까먹어요 감각을. 음, 그래요. 자, 아무튼 추석 연휴에도 땡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또 정렬적으로 살았는데 몇 분이나 참여했나요? <laughs> 그냥 100명 온것 같아요. 100명 정도. 연휴 막판이라서 100명이면 이제 제제채널로래작기 때문에 네네. 많이 오신 건데 그냥 뭐 한번 10명 오나 그러고 열었는데 <laughs>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놀랐습니다. 그 땡튜브 주제가 이종범의 웹툰 스쿨인데 만화 질문을 금지해 가지고 <laughs> 네. 다들 굉장히 열받았었다고. <laughs>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맨날 만화 질문만 하니까 다들 지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 정말 허소리를좀 하자. 음. 전혀 써먹을 데 없는 얘기를 좀 나누자. 그런 음. 주제였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 자, 털며들었네님, 놀이공원 갔는데 로데오를 주제로 한 놀이기구에서 서부극 휘파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이종범 작가님이 부신 건 아니죠? <laughs> 전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되게 많은 많은 능력자들이 있어요. 음. 휘파람계에도 숨은 재야에 은둔 고수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부극 휘파람 노래는 뭐였을까요? 뭐 그거 아닐까요? 바라바밤. 와오오. 그거 아닐까요? 이걸 휘퍼럼을 할수 있나요? 가능하죠? 한번 해주세요 에코 주세요. <laughs> <laughs> 이좀 왜만 뭐만 하면 에코 달래. 네, 서북 이거 가능합니까? 와오오. 음, 가능. 이거는 이게 아, 되네. 너, 너무 쉽죠 이거저한테는 <laughs> 아. 아. 안 빼는 거 보라고. 뭐 직업이 더 뭐를 뺍니까? 드랍도 에코. 아이, 하신 잘하는 예. 거돈 역시 휘슬러다. 예. 예. 빼는 게 없는 미국인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예. 자, 아무튼 휘파람하면 이종범이 떠오른다. 이건 이제 털며든 거고요. 아, 좋은 현상이네요. 예. 자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이종무 작가가 꿈꾸던 네. 그배텐 회식을 잠깐 했습니다. 간단한 방송 후 회식. 사실은 번개죠, 진짜. 어떻게 예. 원래는 되게 작은 자리였는데 음. 다들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자리가 좀 커졌어요. 예. 어... 목동에서 항상 이제 불패 맛집에 그렇죠. 데리고 갔는데 다습니다 굉장히, <laughs> 굉장히 그 만족하시더라고요. <laughs> 다맛습니다 정말. 원원주 한번 <laughs>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맛있죠? <웃음> <웃음> 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그 집의 맛과 함께 음. 주호민 작가님의 진심이었어요. 어. 사실은 근데 그날 은근히 간을 보셨거든요. 음. 저한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음. 누구 누구인데 이렇게 물어봤단 어 사실 아무도 말안 하더라고요. 아남자야 진짜 소인배다. 멤버 보고 오라고했는 사실 제가 말안 했는데. 야, 멤버스 간본 다음에. 근데 와서 근데 와서 이게 표정을 보니까 예. 진짜로 오고 싶었다 얼굴이. 어. <laughs> 아니 진짜 다들 방송 끝나고 침착맨도 방송 끝나고 네, 그렇죠, 온 그렇죠, 건데 그렇죠. 주호민 작가만 분당 집에서 꾸역꾸역. 회식만을 위해서 11시 반에 맞춰왔어요. 제가 알잖아요. 저랑, 저랑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굉장히 멉니다. 그 시간에 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네. 네. 아 그렇군요. 멤버를 봤다. 쓱 물어보더라고요. 보민이 형이. 알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나의 랭킹을 정해보는데요. 원하는 주제를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요즘에 집에서 명작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기 많이들 하시죠. 명작하면 단연 사극 장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최고의 사극 영화 월드컵입니다. 네. 후보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사극 영화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조 후보 1. 왕의 남자. 후보 2. 남한산성. 후보 3. 최종병기 활. 후보 4. 관상. 다음 비조입니다. 후보 5.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후보 6. 명량. 후보 7. 광해, 왕이 된 남자. 후보 8. 사도. 사극 장르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드라마보다는 영화 쪽이 좀더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요. 그럼요. 예, 약간 사극하면 약간 고루하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 네. 뭐 얼마나 만졌을까. 뭐 네. 이 정도 때문에 약간 영화관에 굳이 가서 본다 이거를 또 꺼리는 분들 있는데 약간 드라마로도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요. 드라마로 보는 걸더 그렇죠. 익숙한. 어. 입맛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사극이 뭐 하나 영화관에서 터졌다 그러면 너무 크게 터집니다. 완전 터져요. 정말 크게 터지죠. 네. 저도 사극 진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다 아는 맛이고 내용도 그렇죠. 아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저는... 이미 스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그 이순신 그 한산 한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네. 다르게 찍으면 재밌잖아요. 또 때려잡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외놈들. 예, 그... 네, 그러시고그 <laughs> 사실. 사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꼬아 놨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해석 뭐 시선 이런 관객 거. 관객 위주로. 네, 관객이 그렇죠. 갑입니다. 나 보고 싶은 거 제대로 보여 줘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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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체험이다. 저도 사실은 사극 소재로 웹툰 진짜 그러고 싶어 가지고 네. 이야기 많이 썼었어요. 음. 아무도 안쓴 것들. 막 간자, 이런 예. 스파이, 조선시대 어. 스파이전 이런 것들. 그렇죠.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저도 사극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네네네.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은근히 역사적으로 또 모르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죠 아, 그렇죠. 이랬 왜냐면 디테일들이 숨어 있으니까. 사극으로 배운 거 많아요, 저도. 그래 보고, 어, 이랬었구나.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음. 큰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A 리그, B 리그 8강에 올라온 영화들도 훌륭하지만 네. 탈락한 사극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그 제작진 타작을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황산벌이 없어요. 어 그렇죠. 아 왕의 남자가 있으니까 혹시 탕평책 때문에 감독이 겹쳐서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렇죠. 황산벌 진짜 걸작이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같이 그렇죠. 만화 원작인 거 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임권택 감독님의 취화선, 취화선. 우리나라, 취화선.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또한 획을 그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군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군도, 그렇죠. 군도. 군도? 군도. 군도는 저기 그 네. 역사적 사실이긴 한데 저쪽 약간. 한복 입는 사극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그건 약간 예. 거친 사극이죠. 예. 하정우 변이 나온 야, 거친 사극고. 자, 자사노 부드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혈애누혈의 예. 예. 누. 누. 예. 그렇죠. 아무튼간에 여기 올라와 있는 후보들도 물론 명작이긴 한데. 음란 서생 음란 선생. 방자전. 방자전.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예. 스캔들. 아, 스캔들. 스캔들. 배용준 씨. <laughs> 그놈 노무... 조선 남녀 상역사. 열 그죠. 그죠. 쌍화점. 쌍화점 들어가죠 고려는 흔치 않습니다. 쌍화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쌍화는 고려는 흔치 않아요. 거의 다 조선이기 때문에 예. 고려 대표로 하면 나았어야 되는데. 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laughs> 예. 순수의 시대. 네. 예. 자, 그러면 최고의 사극 영화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왕의 남자입니다. 연상군이 집권하던 시대의 광대들 이야기로 사극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음흠. 찬성 의견은요. 2005년에 센세이션한 주제였어요.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음.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는 아직도 패러디하는 명대사죠. 음흠. 신인이었던 이준기 배우가 인기를 얻으면서 꽃미남 신드롬을 일으켰죠. 음흠. 반대 의견은요. 영어 제목에 킹스맨이라고 <laughs> 있어서 봤더니 왕의 남자였어요. <laughs> <laughs> 틀린 말은 어, 아닌데. 헷갈리셨군요 킹스맨.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의 남자. 그러게요. 어. 왕의 뭐 킹스 클라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해야 돼. I am here you are 돼요. <laughs> 아, 그, 명대이로 예. 어. 그리고 또 반대 의견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제가 줄타기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서웠어요, 보는데. 광대 출신 주인공들과 비극적인 내용. 보는 내내 속상하기만 하더라고요. 요거는 예. 근데 그냥 무조건 슬픈 얘기는 아닌데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감, 감정을 건드리는 명작인데요. 예. 어 저는 너무 걸작이라고 생각해서 저도요. 이때 이준익 감독님 완전 천재라고 생각했어. 저도요, 저도요. 예. 예. 군다나 황산벌에 이어서 또. 저는 그리고 연산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좋았어요. 음. 연산군이 왜 이렇게 폭정을 일삼았나 이런 그렇죠. 것도 되게 잘 하잖아요. 예. 네. 이 배우도 굉장히 잘 하셨고 그렇죠. 가무성 그렇죠, 그렇죠. 배우 정재영 배우 뭐 이준기 배우 세 명이 다. 네. 그리고 그 조연으로 나온 유해진 배우도 있죠. <laughs> 이놈들아, 어디 가냐. <laughs> 이런 거잘 하시네요, 정말. <laughs> 아, 이게 예, 일단 너무 막갈스럽게 영화들이 그렇죠. 장치들이 잘 되어 있고, 줄타기도 굉장히 스릴 있고. 감우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많이 하 영화에서 그렇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예. 네. 연기력들, 과 이런. 연기력 주... 엄청난 네. 분들끼리 붙은 거기 때문에. 각색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사실 주제가 그렇게 흥행 요소가 있는 주제가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뻥 터졌잖아요. 네네네. 천만 관계. 사극 최초로. 아, 그렇습니다. 이게 큰 기록을 세웠죠. 저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후보 2번은요. 남한산성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던 47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혹독한 겨울의 느낌을 잘 살려서 당시 조선의 처절한 상황하고 아주 잘 어울렸어요. 계절감, 배경, 두 신하들의 신경전 등 황동혁 감독님의 연출은 이때부터 대단했죠. 음흠. 황 감독님 에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하. 그렇죠. 오징어게임 감독님이시죠. 다른 팩션 사극 영화들과 달리 역사 덕후들도 인정할 정도로 고증을 최대한 살린 영화죠. 음. 반대 의견은요. 주로 대화하는 신들이라 저는 좀 지루했습니다. 심지어 음. 전투씬에서도 조금 졸았어요. 2시간 넘게 설전하는데 상영시간이 좀긴것 같습니다. 음. 음. 사실 이거는 까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영화가 별로다라고 그러니까 좀 지루하다. 네네네. 너무 대사 위주로만 간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도 네네네. 영화를 못 만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못본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취향. 취향은 아니야. 그쵸. 취향은 안 맞을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어, 저는 일단 이병헌 김윤식 음. 이 김윤석 이두 배우의 <laughs> 에너지가. 이 딕션과 그러니까요. 톤이 네. 정말 대한민국 거의 두 탑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렇죠 그렇죠. 이제 대결을 하는데. 에너지가 아, 엄청난데 와. 그런데 남한산성이 조금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데 왕의 남자같이 이렇게 모두가 다 봤다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이제 둘이 나왔고 네네. 내용도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병자호란 배경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조의 그. 비극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다 알고 가는데도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대사 대결 맞습니다. 그런데 예. 어, 지금 실제로 채팅창에서도 안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이런 이런 소개를 듣고 나서 음. 어 재밌겠는데 이거 봐야겠는데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이 병판과 예판의 싸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이제 두 어떻게 보면 두 투탑 투탑의 예. 싸움이죠. 와 아, 대사가 핵심이고 그래서 사실 좀 연극 보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고증에 충실하면 지루해지나 봐요. 제가 본 사극들 중에 제일 다크했어요. 어. 한산도 고정대로 했으면 지루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네, 다크하긴 합니다 사실. 예. 네. 자 다음 보고. 후보. 후보 3 번은요 최종병기 활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 부대에 끌려간 여동생을 구하려는 명궁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활이라는 무기만 조명한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활 화살촉을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쳐서 보는 내내 몰입도가 있었습니다. 배우들 연기도 최고였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이야기가 재밌었냐고 하면 솔직히 액션 때문에 봤다고 제가 답할 것 같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저는 그어 되게 신선했어요. 네. 활이라는 무기만 가지고 이렇게 액션을 짜 생각을 했구나. 저도 네. 액션씬 굉장히 좋아거든요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네. 그 한산 이제 후속작 나온 것처럼 네네. 최종병기 활도 임무를 좀 바꿔서라도 네. 또 시대를 조금 바꿔서라도 우리는 나라 민족을 관통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좀 만들었습니다. 투. 그렇죠 다른 시대로. 예예. 활이라는 건 그대로 가서 액션씬이 이거 하나로 끝나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뒤쪽에 가면 활 이렇게 휘어 쏘는 거 있잖아요. 꺾어 쏘는 거. 예. 그럼 이제 휘어서 가고 두 개를 보내고 이런 게 <laughs> 다르게 아까 이거 너무 거짓말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제가 예.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보고 그원 원. 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laughs> 여기 두번 앞당겼어요. 음. 개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은데 관상을 접목시켜서 풀어낸 게 재밌고 신선했습니다. 반대의견은요. 관상과 향반 그냥 못생긴 건 문제없겠소? 음. <laughs> 관상 영화를 보고 나면 제 관상을 어떨지 너무 신경 쓰입니다. 네네네. 한자림 감독의 이제 또 최고의 작품 중의 하나고 9 (100만) 관객 그렇죠. 거의 아. 천만 거의 천만이죠. 예. 이건 시간만 지나면 천만 될수 있는 영화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좀또 이정재 배우님이 한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 탔기 때문에 음. 다른 나라에서도 좀 찾아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100만) 넘어가는 건뭐 어렵지 않겠죠 이~ 뭐~ 음. 송강호 배우도 나고 백윤식 배우 뭐~ 김혜수 그리고 조정석, 조정석, 배우. 조정석 예. 배우. 그~ 유명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조정석 배우 그~ 먹다가 춤추는 거. 아니요 먹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고 실제로 이렇게 뱉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엔진인데 그냥 갔다 음. 유명한 짤이지 않습니까? 또 아무튼 뭐 그거 보면은 명장면도 많고요 최고의 등장신 월드컵에서도 우승했으니까요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등장신 그렇죠 예이 정도로 이거 하나로 이제 이정재 배우의 그 존재감과 카리스마 이런 게 그러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네자 그러면 어, 왕의 남자 남한산성 최종 병기 활 관상 중에 사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 음. 저는 일단, 네네. A조가 좀 네. 아, a 조가좀 죽음의 조 사실 b 조가 약간 네. 좀비어있어요 a 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a 조에비해 저는. 저는. 왕의 남자와 관상을 준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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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선수는 아니다? 아니죠. 오징어 게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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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탈락시킨다. 그러면 나는 에미보다 위다. 어, 그럼 이준익 감독을 탈락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남한 선성 탈락 이유는 뭐예요? 아 언제나 이 뭐, 누구를 떨어뜨리냐로 몰고 가지 마시고 누구를 올리냐에만 집중해 주세요. 자꾸 음.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하니까. 다 배우지 결심으로 지금 최고의 또 주가를 하고 있는 네. 어, 또이 박해일 배우가 나온 최종병기화를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최종병기화 가실 거예요? 예? 네? 남한 선성 가실래요? 음. 그러면. 어 대장님은 남한산성과 최종병기 화를 올리겠다시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대장님은? 아 저는 지금 생각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정재 배우가 나왔던 관상, 음. 그렇죠? 왕의 남자 둘다 지금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관상 1위봅니다뭐뭐뭐 뭐, 뭐 반대하는 저 감독도 똑같은 관상 1위라고 생각하고요. 네. 2위를 지금 너무 고르기 어렵네요. 음, 뭐 1위는 죽음의 조기 때문에 1위 관상은 저는 뭐 동, 공감하고요. 그러뭐 어떤가 위를 보시면 일위 관상은 일단 임팩트 자체가 너무 완벽했고 그렇죠 이한 네. 명의 배우를 끝까지 마치 데스노트의 어떤 누구를 발견 못하게 숨기듯이 네네네. 끝까지 끌고 간 스토리도 너무나 훌륭해 그 마지막에 가면 쓰고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 너무 신선했어요. 아무튼. 네. 이위는 어 왕의 어... 네. 남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색 선전의 대부입니까 뭐 사람을 사람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똑같은 걸 하세요. 최종병기화 흥행에서 아무래도 <laughs> 어, 좀 위지 않나. 방송 분량 나야 와 되니까 네. 일부러 그러신거 알고 있습니다만. 관상 1위, 왕의 남자 2위, 사강 진출입니다. 킹스맨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네. 황사벌도 지금 없는데. 그렇습니다. 남한산성은 정말 훌륭했고 훌륭했어요. 예. 진짜로. 책도 이제 네.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책이고 이 중에서 근데 액션 씬만으로 붙으면은 네. 활 (1등입니다) 병자호란이 딱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아깝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자 목동 배산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해주세요. 목동의 배산군 반대를 네. 위한 반대 <laughs> 상대를 그렇게 어아타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 예판과 병판의 어떤 맞대결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네. 항상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죠? 사실은 근데 이런 영화 취향은 비슷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어, 배디어촌 가 듣고 2부에 돌아와서 비리그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애플 배송제의 텐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러도 아들,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재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배텐 월드컵 오늘은 최고의 사극 영화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 좁... 조별역의 편성에 대한 어떤 논란. 네. 예. 오늘 쿠키 영상이 거하게 날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관상과 왕의 남자 일단 4강에 올라갔는데 A조는 예. 뭐 사실 그게 이, 그렇죠. 이견의여지가 없죠, 이는. 예. 죽음의 조라고 보고요. 잠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지만 같은 B조, 마음이었다. 비조는 지금 계속 제가 네. 다른 영화들이 계속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이 영화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싶은 후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laughs>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끝나가 집중해 주세요. 예. 아니 왜냐면 음. 이게 쌍화점 정도 들어가야 되 거예요. 뭐. <laughs> 그렇죠? 저만 볼순 없잖아요. <laughs> 어, 아 그럼 고려시대에 들어가야죠. 조선 명탐정. 그거는 그게 사실 네. 조선 철록 시리즈.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시리즈 프랜차이즈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였어요. 그런 거요 네. 영민. 영민. 예. 아 그리고 네. 아까 그. 군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군함도랑 착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시고 어, 군 군함도는 조금 그 시대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죠. 일제 시대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 군도 밀라네 시대는 이제 윤종빈 감독의 사극 그렇죠. 예, 그 기억의 거. 오류를 제가 예. 잡아드렸습니다. 군도도 윤종빈 감독 거치고는 조금 덜 됐죠 흥행이. 어, 그분의 예.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번은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고래가 삼킨 조선의 국세를 찾아서 바다로 떠난 산적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한국에 이런 해상 판타지 시대극이 나오다니! 한국 한 캐리비안의 해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음. 정통 사극이 아니라 코미디 활극이라서 사극인데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네네. 다 픽션인데 이게 무슨 사극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역대 사극 영화 흥행 5위로 866만 명이라 봤습니다. 네. 영화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본 거죠. 그렇죠. 반대 의견은요. 영화가 산만하고 캐릭터들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음. CG가 CG나 이야기 둘중 하나만 좋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둘다 부실해요. 일단은 기념비적인 장르긴 합니다만 한국에 이런 장르가 없었으니까 별로예요. <laughs> 진짜 한국판 캐리비안의 해적이고 이 감독님이 이제 이석훈 감독님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조 투 지금 흥행 꽤 되고 있죠. 네네네. 예, 공조2도 공조 투도 공조 원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음. 감독님 좋아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죠. 공조 투도 기대하고 있고 저는 안못 아, 봤는데 한국이 진짜 부족했다고 옛날에 그러던 게 액션 판타지하고 S F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둘다 이제 잘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음. 공조 원은 이제 김성훈 감독이 만드셨고, 투를 이제 이석훈 감독인데 이 그렇습니다. 해적 감독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재미있는데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음. 이제 사실 재밌는 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것보다 재밌기가 어렵거든요. 극장에서도 다 같이 신나게 봤다는 뜻이니까요. 예, 음.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손예진 예쁘다. 음.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또 포인트예요. 기억에 남는 거죠. 예. 음. 자, 다음은요. 후보 6번은요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죠. 관객 수 1761만 명으로 현재까지도 한국 영화 관객 수 역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음. 참고로 2위는 극한직업 1626만 명이고요. 찬성 의견은요. 상상만 하던 거북선을 큰 화면으로 섬세하게 볼수 있는 게 좋았어요. 이 영화로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말해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명량해전을 CG로 생생하게 보니까 더 울컥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음흠. 반대 의견은요. 이순신 장군님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데 중간에 영화 중간 중간 너무 너무 국뽕 요소가 많았습니다. 해전은 인상적이나 나머지 부분은 배우들의 연기로 그냥 끌고 간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뭐 숫자가 많은 걸 의미하긴 하지만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엄격하게 평하시는 의견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또 한사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을 아쉽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음. 근데 일단 뭐 압도적인 관객 숫자가 네. 이건 뭐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역대 관객 수 1위가 사극이다라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인 건 류승룡 배우의. 아, 어, 네. 예. 그렇죠. 그분은 그 일본 어디... 무장의 그 네네네네. 군장. 이게 이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몰입을 좋아했어요. 네. <laughs> 류승룡 배우는 그 항상 저는 개그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그렇죠. 광해에서는 진짜 멋있었거든요. 아근데화에서도 되게 고 그렇죠. 몽골 장군으로 되게 약간 충격적으로 화에서도 <laughs> 조금 웃기긴 했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약간 몰입 저해 요소가 있는 배우님이고. <laughs> 광해는 네. 근데 광해 자체가 약간 코믹요소가 있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카리스마도 있지만 네네네네. 도승지로서. 그렇죠. 근데 이 명량에서는 계속 그게. <laughs> 약간 등장할 때마다 빵빵 터져가지고. 어, 근데 그리고 유승연 배우님은 역대 관객수 1위, 2위에 다 나오셨네요. 아이 사실 관객 동원 역으로는. 최고네요. 최고네요. 최고. 아무튼 네. 간에 뭐 워낙. 국직한 배우가 주인공을 하기도 했지만 숫자가 말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력한 후배라고, 예. 보, 후보라고 보고요. 제대창 지금까지 이런 외구는 없었다. <웃음> <웃음> 예. 아. 외구도 하고, 청나라도 하고. 이게 <laughs> 그러니까 예. 다되는 예. 근데 사실 뭐, <laughs> 고증에 내가 대한. 고, 고증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했죠. 네. 음. 고증이 너무 안 됐다라고 네네. 하신 분 있고 또어 분량을 너무 억지로 늘렸다. 좀 지루했다. 네. 거품이 너무 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떨어뜨리기에는 너무 압도적인 숫자라서 좀 고민이 되는 작품이죠. 네. 당연히 뭐 완벽한 영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이순신 장군의 그죽 먹방. 네. 네. 어떤 맞... 얘기가 먹방입니다. 그, 그,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laughs>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저는 네. 기억이 납니다. 아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거. 그래요? 예. 네. 간장을 찍어서. 그러니까요. 네. 맛있게 드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그러니까 네. 사실 생각 안 했던 분이 <laughs> 인간 네. 이순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렇죠. 항상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음. 어, 이순신 장군이 밥을 드시는구나. 아, 그 원래. 음. 그 작가들이 밥 먹는 장면, 뭔가를 먹는 장면을 되게 기술적으로 써요. 음. 사람을 갑자기 인간으로 만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되게, 되게 감탄했어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요. 후보 7번은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음. 혼수 상태에 빠진 광해군을 대신하여, 만담군이 광해군으로 위장하며 조선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찬성의 결은요, 제가 본사극중 가장 인간미 넘치는 왕이었어요. 음. 만담군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병헌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한복 음식 배경 등 영상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결은요 임금의 똥을 매화라고 한다는 게 뇌리에 박혀서 매화랑 매화틀만 생각나요. 매화틀을 음. 들라하라. <laughs> 경하드리옵니다. 갑자기 저 악성 잔재 있잖아요. 너무 웃여운데 진짜 와 나라면 어땠을까? <laughs> 아 이건 뭐 굉장히 굉장한 영화죠. Yeah. 매끈하게 잘 만든 영화여가지고전 그리고 이병헌 배우 그 연기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1인 2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은 1인 3역 사역에 해당하는 게 음. 초기에 왕을 연기하는 아닌 광대역이랑 네네. 왕이 되어버리는 과정이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이건 야, 야 정말 정, 정신 나간 이건 저세상 연기력이다 싶었던 영화기도 합니다. 네. 1인 한 사역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네. 이병헌 배우의 어떻게 보면 원맨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 <웃음> <웃음> 광해군의 그 정사에서 이거를 또 네.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참 좋았고. 이런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상상력이. 음. 어쨌든 뭐 이것도 거의 천만 곡이 아닌가요? 그렇않을까요 거의 엄청 많이 봤다고 하 네. 장광 배우도 여기 나오시죠? 그렇죠. 유승용 예, 아, 뭐 배우. 그, 그 장광 배우님이 굉장히 충직한 내시 환관으로 나오않습니까그 <laughs> 매화들 그 장면에서 계속 장광 배우님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예. 아, 너무 너무 시선을 강탈하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먹방이 너무나 훌륭하죠. 네. 이병헌 배우의 아, 먹방 능력은 그렇죠. 워낙 뛰어난데도 뛰어난 여기서 데... 진짜 그 수라상을 먹는 그러니 그 느낌.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표정부터 해서 네. 하나씩 먹다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대다인처럼이게 <laughs> 먹는 거아 1232만명이 봤다고 합니다 아 1200만명 굉장하네요 굉장하네요, 진짜. 저도 여러 번 다시 보고 있는 영화고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영화 후보 8번 마지막 후보는 사도입니다 네. 사도의 어린 시절부터 뒤주에 갇혀 죽기까지의 상황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음. 찬성 의견은요 내용과 결말을 이미 아는데도 처음 보는 느낌으로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음. 사도의 슬픔이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처음으로 사도세자에게 감정이입해봤네요. 반대 의견은요. 아버지는 영조에 저는 사도세자에 이입해서 싸웠습니다. 가족끼리는 보지 마세요. 아 이거 부자지간에 보면 안, 안 되는 영화인가요? 이걸 보고 부자지간에 <laughs> 싸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감정이입을 했다는 얘기니까. 네. 어, 사실 근데 굉장히 좋은 영화긴 이 합니다. 이것도. 음. 어 영조 귀 씻는 거 보고 나도 귀 맨날 씻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예 인상적인 장면도 많지만 음. 이것도 연기력이 굉장하거든요 예 조선 임금을 제일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인 것 같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성강호 배우님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연기 대결은 이게 사실 대본 리딩하는 장면도 공개돼서 되게 화제였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에너지 장난 아니에요 예. 그냥 예.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송강호 배우 대 유아인 배우인데 에너지로 전혀 한 명이 밀리지 않는 수밖에 않는다는 게 놀라웠고. 저 예. 사실은 유아인 배우 나왔을 때 약간 걱정했거든요. 상대가 송강호인데 음. 밀리지 않을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느낌. 그렇죠. 예. 아, 새끼 호랑이 너무 그런가? 왜요? 음. 맞죠, 뭐. 호랑이와 표범. 음. 예. 아, 근데 약간 송강호 배우님 이 왕연기 하는 게제 제 기준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왕이었어요. 어떤 음. 왕이냐면, 아, 진짜 일 겁나 많다. 음. 쩌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안 해도 내, 내 마음속도 힘들어. 그런 것들 보면 이 광해 이병헌 배우님 이런 분들하고 좀 약간 다른 계열의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왕 음. 이런 걸 많이 보여줬죠. 예. 네. 유아인은 진짜 사도빙의된줄 알았다. 네. 영조는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죠. 이게 음. 생각할 포인트를 엄청 많이 던져요. 많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음. 이제 이것도 이준익 감독 영화이기 때문에 이준익 때 이준익 가능. 예, 이준익 때 이준익 가능하겠네요. 아, 황산벌까지 있었으면 너무 삼파전이네요. 예, 될 뻔했네. 아황산벌이 올라올 수없던 이유가 있네요. 음. <laughs> 이두 영화가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비조,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명량, 광해, 왕이 된 남자, 사도 중에서 4강에 진출할 1, 2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가 올라가면 좋겠어요 이거? 저 일단 광해는 올라간다고 보고요. 네. 예. 광해는 올리고 나머지 하나를 무엇을 올리느냐. 흥행으로 보면 명량이고 또 재미 포인트나 이런 신박함. 음. 이걸로 보면 해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다크하면서 묵직하고 네. 진짜 사극다운 사극의 느낌 사도죠네 사도고요. 예. <웃음> 뭐라고? <웃음> 네, 뭐 광해는 저는 뭐 당연히 이견이 없고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아 여기 서 정말 그 제가 보기에 작가님이 이거는 흥행 성적을 중심으로 고르신 것 같은데 음.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사실은 또 명량 떨어뜨리기 되게 까칠한 출제자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음. 예 답을 맞춰가는 음. 게 아니에요.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를 보고 싶은데요. 저는 <laughs> 지금 뺏겼죠. <laughs> 저는, 저는 사도를 봅니다. 명량을 재밌게 봤지만. <laughs> 어 이순신은 이순 사도로 가겠습니다. 장군님 거 떨어뜨립니까? 예? 이순신 장군님 떨어뜨린다고요? 이순장군 아, 한산이 아직 공수쇼가 안 지나서 <laughs> 저희가 월드컵에 올릴 수 없는 게 아쉬운데 <laughs> 어, 네. 어. 한산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 누구도 해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laughs> 저는 어쨌든 뭐 이걸 굳이 소신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건데 저는 명량을 사실 좀 아쉽게 봤어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합니다. 또 예. 많이 그렇죠. 봤다고 해도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예. 조금 음. 더 드라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 너무 여, 피를 뜨겁게 만든 연기들은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내구는 없었다. 네. 유승용 배우 <laughs> 너무 과했다. 그런데 요 종합 점수 예. 제 안에서 종합 점수로 봤을 때 사도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도는 정말 음, 네. 남한산성이 사도 정도의 어떤 그 느낌 감정 폭풍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았겠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사도의 감정은 정말 좋았거든요. 피모라치는 캐릭터 그기죠 예, 네. 까 사도 갈까요? 좋습니다. 자, 광해 1위, 사도 2위, 사강 진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해서 관상대 사도 왕의 남자대 광해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네. 자 먼저 관상대 사도 가볼까요? 야 이거 제 기준에서는 또야송강호대 송강호네요. 그러네요. 예 우승 후보끼리 지금 붙었어요 제 안에서. 네네. 아 사도 우승 후보였습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우승 후보 아닌 영화가 있나요? 다 하나같이 우승 후보급 아닙니까? 사람 이렇게 주장이 없어. <laughs> 네. 어 그럼 이 중에 뭐가 뭐 탈락거리가 있어요? 보시기에 어때요? 이 지금 사강 중에 뭐 우승권이 아니지 싶은 게뭐 있습니까 하나라도? 아, 둘다 약간.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엔딩들이죠. 맞습니다. 다들. 예, 이거 이제 계유 정난이랑 또 사도의 그 뒤주 이 죽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 <laughs> 너무 어려운데. 사실 근데 여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슬쩍 보시면 양쪽 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 무게감으로 보면 이제 사도 쪽이고 관상은 이제 조금 이제 일단 그 아이디어들이 접목돼서 네. 조금 미신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죠. 예. 그러니까 임팩트나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만 골라서 보면 관상에도 많이 남, 남아 있긴 한데 음. 영화 자체가 전에 줬던 충격들은 사도가 좀더 컸거든요. 음. 저는 관상이 더 컸습니다. 아 어, 그러셨어요? 예, 관상은 일단 음악을 너무 잘 썼어요. 음.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들이 보통 음악에 돈을 많이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작곡가를 잘 만나면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음악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네네네. 보통은 음악이나 뭐 이제 영상 편집 뭐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예산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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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화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거장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분들 맡히면 장난 아니죠 그쵸. 사도가 별로였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감상이 한행 포인트적인 순간적으로 네. 음악 전환이 너무 좋았다. 어. 예. 전 누구와 다르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흑색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음. 관상 가실까요 그러면? 관상 가죠. 관상가요? 관상, 관상 가실까요? 사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아니 관상을 올리는 거죠. 음. <laughs> 어떻게? 둘다 중에 뭐가 둘 중에 뭐가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지만 여기 뭐 우리 두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이 올라가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정재 배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수양대군의 등장신이라는 거는 영화 거의 중반부쯤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 아, 중후반부입니다. 중후반부죠. 중 거의 뒤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었고. 보통 그럴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나와서 그 연출도 일때 좋았어요. 네. 예. 등장신도 <laughs> 훌륭했었고 그때까지 정체를 감추고 있는 장치들도 좋았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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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내가 왕이 될상인가 이거 하는 그 파티 신도 네. 좋았었고 마지막에 네. 특히 결국은 실행에 옮겨 가지고 그렇죠. 예, 그단 단종 앞에 딱 서게 되는 거고. 네, 네. 고 거기서 딱 등장할 때 이정재 배우의 그 얼굴 그. 하나 하나를 송강호 배우가 나레이션으로 설명하잖아요. 어, 뭍더러 뭐 눈. 러그장면 뭐 네. 그거 보니까 되게 또시감 나고. 그렇죠. 하튼 종합적으로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영화입니다. 네, 이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재 배우 걸어 들어오는데 개짖는 컷을 막 넣는다거나. 콩콩콩콩콩 콩. 무슨 아주 맹수 같은 게 예. 되게. 관상할까요? 근 그, 그 사도가 떨어지면 아깝긴 하지만 저는 관상입니다. 관상 결승 진출입니다. 송강호한테 안 밀리는 조정석 대 송강호한테 안 밀리는 유아인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 사도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반응이신데, 여러분 네. 목잡밥 있습니다. 아시죠? 사도 세번 받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음. 근데 또 사도 올라가면 관상이 떨어지나요? 이런 분들 분이 계실 겁니다. 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사강 왕의 남자 대 광해. 뭐 이거 왕의 남자 대 왕이 된 남자의 싸움이요 그러네요. 광해는 이제 약간 부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뒤에 붙는 게 왕이 된남자대아 너무 뭐. 어렵다, 이것도 왕의 남자 대 왕이 된 남자. 네네네. 예. 음. 어, 저에게 더큰 충격을 줬던 작품은 왕의 남자이긴 했습니다. 음. 사극 최초로 음. 천만을 넘겼던 그게 어디 안 가죠 사실은. 음. 그 전까지는 다들 그냥 약간 정치 싸움이나 음. 어, 그냥 사극은 다 비슷하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음. 왕의 남자가 처음으로 저에게 아 사람이 살아갔구나 그때 그런 얘기를 들려줬던 곳이기 때문에. 음. 어, 저는. 아 근데 올라가면 이준이때 이준이긴 해요. 광해군대 연산군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 음, 두 폭폭군의 시대. 음. 어떻게 베테네 폭군이신 대장님은뭐 뭐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저둘다 너무 걸작인데. 그러니까요. 뭐라도 골라야죠. 야 이건 좀 어렵다 진짜. 소신대로 하시죠. 소신대로. 음. 연산대광해. 음. 조선에서 유일한 군더비다라고 두 군더비. <laughs>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양쪽 두 가지 영화가 다 폐위된 왕들의 대결. 너무 강력한 장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는 자기 취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어,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게 진짜 사실상 사실상 원래그 음. 조연 캐릭터들까지 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두 영화가 다둘다 음. 둘, 둘 음악도 좋았어요 그리고. 미술도 좋았고요 근데 광해 같은 경우 근데 왕의 남자도 먹방이 있어요 훌륭하죠 그 훌륭한 먹방이 있습니다 그 광대 패가 먹그 끝내고 놀이패가 먹는 놀이패가 거.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그거 해방감 정말, 그거 정말 완전히 원, 그 말한 원피스에서 에피소드가 예. 끝나면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장면 같았어요 모두가 신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먹방 기준으로 봐도 좀 광해 광해보다는 약간 왕의 남자가 <laughs> 매화틀 버려요 매화틀 광해는 또 그게 있죠. 이제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재밌게 본 영화인데, 데이브라고 네. 미국 대통령의 대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아이디어도 약간 겹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그 그 아이디어는 옛날에 그 왕자가 거짓 때부터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모티브만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아, 왕의 남자의 어떤 그 아련한 엔딩, 네. 그렇 줄에서 퉁 튕기면서. 아, 그러니까. 시적이에요 우르르 네. 뛰어들어오는 그. 네네. 예. 여러모로 왕의, 남자가 왕의 잘... 남자 가자. 왕의 갈까요? 갈까요? 왕의 남자 결승 진출입니다. 아기돼지 데이브인 줄 알았다고. 그건 저도요. 데이, 어. 데이브죠? 그럼 베이브아 그런가요? 예, 어. 데이브고 데이브는 아마 그케빈 클라인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베이브예요 시건이 그... 위버랑 아기돼지 나오는 게베이브예요 데이브죠. 그건. 데이브 아니에요? 아니에요. 데이브가 그 대통령 스토리예요. 그래요? 예. 어 여기. 9 0 년대. 띄워주셨네요. 예. 코미디영화군요 예. 어, 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어. 케빈 클라인이랑 시곤이 위어봤습니다 어. 어, 이반 라이트만 감독이네. 정확하신 어. 기억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엔 관상대 왕의 남자입니다.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관상고입니다. 어, 왜요? 네. 왜요? 그,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관상의 순간순간의 임팩트들이 머리를 떨어지 않네요. 왕의 남자 임팩트 대단하죠. 아 물론 그렇죠. 근데 네. 또 이제 명장면들 속출이죠. 왕의 남자 아, 다시 보면 까먹어서 그렇지. 아 그럼 관상은 뭐 명장면이 없습니까? 아 근데 관상이 비교적 최근 영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나마 아니야 왕의 남자로 갈까? 나는 하... 저는 왕의 남자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랑 약간 저쪽에 왕의 남자 쪽이에요. 자, 비극적인 어떤 왕들의 스토리네요. 드라마 거의 다. 네네. 네. 저는 왕의 남자 갈게요. 근데 보통 제가 고르는 게 지긴 긴 하던데. 음. 월드컵 게패 한재림 감독 대 이준익 감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정재 배우 대 이준기 음. 배우. 자, 어, 채팅창에 사도 대 광해도 해주세요. 뭐3사위전 투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음. 집계할 수 있고요. 자, 음. 저는 관상 픽하겠습니다. 예. 배성재 텐 최고의 사극 영화 월드컵 결승에 관상과 왕의 남자가 진출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투표로 민주적으로 우승을 정하게 될 텐데요. 네. 4강에서 광해와 사도가 떨어졌고요. 자, 관상대, 왕의 남자.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사극 영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왕의 남자 75표, 관상 269표로 관상의 승리입니다. 나이 아 정도로 차이가 많을지 몰랐네요. 3배 이상이네요. 그러게요. 역시 네. 목요일에 펠레. 음. 제가 고르면 거의 다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아 역시 좀 독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잠깐. 선민이가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laughs> 창작자의 어떤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 그래요. 네. 압승이고요. 참고로 광해가 98표입니다, 여러분. 네. 어이 반가운 방가, 반가 노래가 나오네 네. 사도는 43표 나왔고요. 네. 3 4의 전도 볼만했습니다. 음. 자 이종범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작가가 부른 댄싱 폴리스맨 끝곡입니다. 야 양꿈꾸세요.